자,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저희가 주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했는데 오늘은 또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궁금해서 오늘 정말 이 정치 구단, 네. 이 사안을 또 명확히 또 명쾌하게 해설해 줄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 이 추운 엄청 날씨에요? 춥네요. 아유, 이 추운 날씨에 운동하시면서 저희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갈등을 봉합했다라는 속보가 떴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서천 화재 현장을 갔던데, 네. 거기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사고 났을 때는 조금 진정될 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에요? 뭐가 좀 급히 쫓기나 봐요. 급히 내려가서 좀 급한 모습을 드러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데. 어떻게 됐든 그 사진을 보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90도로 절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귀경하는 상경 열차도 함께 타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 정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고, 네.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습니다 네. 하고 90도로 절을 했지만은 이걸로 봉합되지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봉합이 되기 어렵다. 지금 언론 보도를 쭉 제가 좀 보면은 이제 봉합이 됐다. 왜냐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와서 내려가지고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깊은 존중과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 다 정리된 글쎄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 거다. 그 첫째 하나는 김건희 특검, 네. 절대 불가하다. 아하. 두 번째는 용의권의 공천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건데, 지금 국민 정서가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특검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또 대통령께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렇게 간둬라까지 최후 통보를 했는데 네.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 혹은 사과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아, 못하게 할까요? 못하게 하는 거. 예, 안 하겠다. 네. 이 말씀도 못할 거고, 공천도 용의권 공천을 거부하고, 네. 당에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봉합은 참 어렵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과 이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거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도 거둬들이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달라진 게 없죠. 그래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부하 직원이었고 그렇게 믿었다. 소위 그 브루타스 넘어져. 네. 한동훈 넘어져. 하하. 이 배신감을 토로하고 네. 김건희 여사도 지인들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서 사과를 하면은
민주당이 총선 때 더 들고 일어난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 정서가 대국민 사과도 못 받아들이는데 특검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봉합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물론 90도로 절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외형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는 그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검도 네. 사과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공천도 용액관을 받아들인다. 네. 이런 명시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서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뭐 항복할 거면 뭐 특검 안 한다, 또 사과 안 한다, 그리고 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천 시스템 공천 하겠다고 하지만 이른바 용액관 검액관들이 공천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좀 기대를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설사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저도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은 네. 이용 예, 소위 의원께서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수행실장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의원총에서 또는 단톡방에서 전달을 했다는데 네. 이번에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인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거둬들였다 하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네. 과거 김기현 대표 때와 달리 거의 좋아요도 한두 사람밖에 안 눌렀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현재는 민심과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 모든 신문들이 보면은 다 한동훈 위원장을 두둔했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네. 용납할까요? 아... 저는 어렵게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글쎄요 뭐 마땅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마땅치 않죠. 왜냐하면 정치는 민심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을 따랐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메시지를 날려서 대통령 권력이 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계속 시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90도 절을 하고 네. 기차를 같이 타고 왔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떠나 있는 뭐 그 여론조사 흐름은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차기 정치 지도자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으로 당 내부의 권력의 그 향배도 조금씩 가고 있다. 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기 보시는 때문에 거군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네. 전국을 돌면서 나도 태양이다 하는 것을 과시한 것은 조금 그 성급했고 네. 너무 급했어요. 태양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기분이 언짢았겠지만은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는 말이 있어요. 그 예. 측근들이 볼 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관서 대통령 실장도 결국 만나서 간도라라고 네.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저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보았지만은 비서실장의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전개되는 것을 봐야 되지만은 제 견해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폴더 인사하면서 숙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또 무게추가한 쏠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원장님,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사퇴하지 저는 않을 한동훈 수 없다. 비대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이미 네. 오마이티비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해서 두 가지 명령을 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네. 용액관 검액관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중간에 총선 전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없을 거다. 라고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아하. 왔어요. 아,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민심 이른바 와서 이제 총선 지휘하려고 보니까 이 특검 문제나 명품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은 결국에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위원장이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예. 비교적 빨리 여의도 사투리를 배웠어요. 여의도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네. 여의도 표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서초동 사투리는 명량하면 복종해야 돼요. 그렇네요. 서초동에서는 검찰 조직에 있었을 때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예.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언론은 사실 갈등이다 이제 봉합이 됐고 해결이 됐고 여권이 이제 정신 차릴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지금 보도를 좀 하고 있던데. 글쎄요. 언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도하는 것은 그 언론사마다 당했지만 달려 네. 있지만은 오늘 아침 조간 보세요. 심지어 제가 듣고 있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좀 너무 한동훈 쪽으로 몰아쓰지 마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을 보면은 전부 한동훈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보수 언론도 예, 그렇고요. 예, 보수 언론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아야지. 네. 대통령의 명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복종한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선거는 뻔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래도 굉장히 어둡죠. 아하.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물러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복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아, 리더십 완전히 네.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상황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고려 2조 사극을 보더라도 네. 중전마마한테 거슬려 가지고 살아남은 대신이 없어요. 네. 이건 진짜 이게 보통 21세기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루이 14세처럼 짐이 국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참 이 이른바 명품백 이 사건도 명품백을 받은 그러니까 영상이 취재된 것 자체가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거의 뭐 아니 그게 예. 지금 백전쟁인데 백전쟁 예. 백전쟁의 국민 정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하면은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길로 가야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승부가 났다. 음흠. 지금 봉합됐다고 하는 것은 엄발의 오줌싸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엄발의 오줌싸기다. 참 이 국민들이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지금 너무나 국가적인 문제 난제들이 많은데 이런 싸움 백전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아,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아 그렇죠. 화가 나요. 지금 아니 민주주의가 민생 경제가 남북 관계가 네. 외교가 다 파탄 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권력 투쟁에서 되겠어요? 백전쟁 해가지고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을 졸로 보는 거죠, 뭐.
자, 여기서 이제 아유, 그만하죠. 추우셔서 그렇게 공원을 걷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목요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